강아지 오신다. 강아지께서 오신답니다. 우선은 강아지를 딱 어머니가 확인하면 네. 잠깐만 서봐요. 아, 네네. 어? 아직 강아지 연습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사실 짖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예전처럼 확 당황하지 말자고요. 네. 네네. 저 위에 있어. 지도 가자. 저 위에 있어. 지도 가자. 아, 저 있구나. 지도 가자. 지도, 지도. 얘 물어, 물어. 여기 계시면. 아유, 추운데 감사해라. 네. 슬 왼쪽 길로 슬쩍 가세요 어머니. 지도 가자. 천천히 가요 어머니. 어? 오. 계적 있는데. 오잉. 강아지를 못. 이렇게. 이렇게. 야, 지금 올라온다. 꼬리 봐. 꼬리 봐. 올라온다. 우리도 저 이쪽으로 오시죠,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시죠. 네. 너도 친구를 사귀어보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고.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거리에 있으면 돼요. 오. 예, 지나가는 개들마다 다 뽀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굳이 뭐. 그쵸. 쟤 짖진 않아. 얘도 착한데 왜? 평상시엔 더 짖나요 얘가? 이제 정신 차렸을 겁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이제는 정신 차렸을 거니까요. 아니 좀 서로 대면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가자. 가자. 지도 가자. 가자. 일부러 막 만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자. 네. 지나가면 그 정도로만. 네. 어머. 아이고 저기 어디예요? 어머. 유치원도 가겠다. 아, 유치원 가겠다. 지돌. 아, 유치원 등록할 수 있겠다. 관심이 없어. 관심은 보이는데? 근데 이제 짖지 놀 거예요. 않고. 예, 놀 거야. 쟤 분명히 놀 거야, 나중에. 고맙다. 동네 예. 헬퍼들이 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이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네, 이제. 네, 인사 바뀌었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잘했어요. 잘 참았어. 여기 낯선 사람들 계시는데 어머니 갔다 오세요. 우리 여기 있을게. 지돌 어? 엄마에게 보여줘. 가자. 슬쩍 대지는 말고. 어머니께서 지돌이가 안 짖으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갖다 대셨어. 아이씨 짖으면 안 되는데 쟤. 어머니 지금 용기가 저 딱 생기셨는데 용기가. 자신감 지금 충만하죠. 어. 지돌 엄마에게 보여줘. 가자. 아, 저 나온다, 나온다. 자, 나온다. 잠깐 나와보셔도 돼요? 나왔다. 네네, 잠깐만. 앞에. 안 짖는다. 안 짖잖아요. 저 정도면 됐지 뭐. 밖에서 주문할 수 있네. 지돌 안 짖네. 네. 어머, 안 짖어. 너무 신기해. 어머,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머, 안 짖어. 감사합니다. 어머, 안 짖어. 차. 차. 차가 지나가도 안 짖네. 차가 지나가도 안 짖어. 야, 살았다. 이제 살았다. 어머니, 이게 강아지랑 산책하는 낚시예요. 안 짖어. 예쁘다. 어머 안 지죠. 안 지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지죠. 여기 또 오시나 진짜.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죠. 여 어르신들 지나가요. 아, 할머니들. 어머 나 할머니들. 제 차례. 제 차례.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아, 또 할머니 또 카메라 나오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 저렇게 산책하면 좋아지지. 네.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네, 감사합니다. 응,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안 지져. 아까 지졌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돌이가 안 지지니까 자꾸 막. 지돌. 저기 누나 있네. 갖다 놓고 싶고 저쪽에도 갖다. 저기 누나 있네. 저기 누나 있어. 아유 이러다가 이제 사람 있는 쪽으로 가시네. 날씨가 그저도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 그죠 어머니. 그러네 보람이 있네요. 아, 다행이다. 너 목 아파 목 아파. 그만해 가자 가자. 자 이 정도로만 산책해도 어머니 되겠죠. 아 그럼요. 그죠. 지금 여기 분들을 보고 하나도 안 짓잖아요. 잘해라. 잘했다 잘했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멕시코 가는 수가 있다. 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핸들은 엄마가 해보세요. 딸한테. 지도 하우스. 하우스. 오케이. 아이고. 하우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요. 잘했어. 너무 안 좋은가. 새로운 세계를 보니. 네. 오늘 저 견적이 뭐예요? 치아와? 치아와? 했는데? 이야. 와, 달라드는 거 보니까. 네. 우와, 쟤 이제 어떡하냐, 쟤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훈련하고 그러니까 웬걸? 내가 정신 차리고. 아유, 기절이 아주. 조용히 말할 수 있네요. 개가 천천히.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개가 짖는 그 순간순간 타이밍에 말을 탁. 그 예. 어떻게 그 기술이 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달겨 들고, 그러니까 친구랑 왔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전설이 돼. 기술이 있으셔, 기술이. 기술이 있어.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조용조용하게도 다 해결되네요. 형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 제가. 훈훈하네요, 두 분 훈련사님. 움직이면 했어. 형님이 멕시코. 원래는 멕시코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바짝 겁을 먹고 국내 오랫동안 전철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로또보다 맞은 것보다 더 좋아요. 어, 로또 맞은 그런 정말. 로또가 더 좋죠? 로또가 더 좋죠? 로또 로또대로 좋고. 아니요, 로또보다 저한테 큰 행운이고 정말 얘랑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잘했네. 잘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너무, 정말 너무 큰 행운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적이란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정말.